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울푸드 커피. 바쁜 와중에도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는 꿀맛같이 달콤한데요. 하지만 정작 이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잠깐의 여유도 부릴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커피 열매를 따면서도 정작 커피 한 잔 값인 4천 원을 하루 일당으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커피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고무를 생산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15평 남짓되는 공장에 어린이와 성인 50여 명이 둘러앉아 14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돈이 고작 1달러입니다. 직접 제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몫을 다국적 기업들이 가로채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공정무역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공정무역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아름다운 가게가 최초로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에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소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챙기는 것인 동시에 사회 전체를 보다 깨끗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시민 참여의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 나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공정무역 제품 소비. 오늘부터라도 공정무역 제품 한번 구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어 탕진잼.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는 뜻인데요. 흥청망청 다 써버린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을 합쳐 만든 용어입니다. 사소하고 저렴한 물건들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소비 행태라고 하는데요. 취업난과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갑이 가벼워진 젊은 세대가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노리는 소비 욕구를 반영한 겁니다. 탕진의 재미라는 요소가 붙으면서 소비도 재미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탕진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히 명품 같은 값비싼 물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 유행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탕진잼의 품목은 문구류, 저가 화장품, 인형 등 사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작고 저렴한 물건들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품목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유행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소비를 만끽하는 탕진잼이 불황 속 젊은이들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기성세대들이 조금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